혼자 왔잖아요. 그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주는 남자친구나 누군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백점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요 꼭 그렇게 백점 만들어서 가고 싶네요. 야! 그런데 단풍보다 말고 갑자기 터프가이로 변신한 유아씨. 지금 그녀가 타고 있는 것은 바로 어디든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살인 오토바이입니다. 평창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게 탈 수 있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편인데 오늘은 특별히 기대가 되네요. 평창에서 하니까. 왜요? 왜 꼭 평창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재밌지만 이쪽 평창에 특히 이런 산악지대도 있고 딱 오토바이 타기에 딱 적절한 산의 길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탈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또 제가 이 살인 오토바이를 타네요. 아, 평소에 좀 많이 타본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운동신경이 있어서 오늘이 처음이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 출발, 출발. 범위 안 가죠? 그냥 밟고 어떻게 힘드세요? 기다리세요. 아유, 첫 스텝 올릴 일이 없죠? 갈게요. 불안한데요?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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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오빠! 달려! 조심하세요. 혼자도 잘 노세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나누기 싫어.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들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가을 숲길을 달리는 기분, 스트레스 풀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다는데요. 보기에도 참 멋지네요. 유아 씨, 재밌었어요? 와, 진짜 신나고요. 스릴 넘치고. 오, 요거 괜찮네요. 요거 괜찮아요. 아이고, 아유. 왜 이제 만났니? 아이고, 어디 있었어요? 아유. 내 새로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평창의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산 진짜 많아요. 이야. 여기가 꽉 찼어요. 인산이래를 이루는 곳.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나 했더니 아, 바로 황태였네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황태가 먹음직스럽죠? 부위뿐만 아니라 찜부터 황태국, 황태 돈가스 등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요. 겨울 내내 강원도 바람에 얼굴 녹기를 반복한 황태. 그 맛이 어때요? 한마디만 좀 해주지 먹기만 하는 그녀가 참 야속하네요. 와, 이번엔 빨간 황태구이네요. 우와, 이게 매콤 달콤하면서 밥도둑 같아요. 우와, 부드러워요 확실히. 이게 사람도 힘든 고통이 있은 뒤에 그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이 황태도 들갈용에서 찬 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본연의 맛을 탄생시켰다는 거! 쫄깃쫄깃한 게
역시 강원도 황태 맛은 좀 다르죠? 유아 씨, 이번에도 제대로 호강했네요. 와! 여러분,